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네, 올해 첫 활동, 첫 앨범이기 때문에 멤버들 그리고 회사 프로듀서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공통된 이야기가 작년 한 해 너무 감사했다라는 얘기였어요. 작년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에 대한 감사함을 제대로 전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 앨범 제목과 타이틀곡을 땡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팬분들은 저희가 버텨줘서 고맙다고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번 앨범 활동을 통해서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버틸 수 있었고 또 항상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은 디스코 펑크를 베이스로 한 레트로팝 장르의 이제 곡이어가지고 저희의 감성을 좀 잘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트로퀸이라는 수식어가 갖고 싶습니다. 네. 아, 뉴트로퀸. 예, 좋습니다. 좀 이번에는 신나고 에너지 넘치는 곡을 들고 컴백한 이유는 전과 다르지 않지만 이번 앨범은 저희가 직접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서 좀 특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점이 네. 차별점이다. 사실 이번 앨범을 발매한 날이 3월 14일이에요. 딱 1년 전에, 딱 1년 전 3월 14일에 저희가 첫 1위를 했는데 작년 한 해는 저희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한 꿈같은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역주행을 하고 벌써 1년이나 지났다는 게 세상 좀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지고 저희의 앞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희가 우선 킹덤2에 출연을 해가지고 경연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네, 더 저희의 목표고요. 예. 그리고 글로벌 팬들에게 저희의 이제 네, 그룹을 더 알릴 수 있는 네,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출연을 결심을 했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해요, 진짜. 네. 치열한 경연을 또 펼쳐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컴백과 또 동시에 이제 준비를 하느라 조금 네. 힘들긴 한데.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죠, 네. 진짜. 예.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와 같이 겹쳤어가지고 네. 네, 한데 그래도 저희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킹덤2를 통해서 저희의 색다른 매력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또 다른 출연자분들과의 친분을 생기는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희가 친구가 예.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끼리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해오셨는데. 좀 사귀고 싶어요. 나름 되게 소심해가지고. 아, 그렇죠. 네. 말 한마디에 또 중요성도 알고 해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하신 거네요. 친해지고 싶다. 네. 예, 브레이브걸스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킹덤2의 출연자 여러분. 많이 좀 브레이브걸스에 다가와가지고 인사도 좀 해주시고. 예. 저희 사이버가스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드디어 저희 팬분들을 오늘 만나 뵐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오늘 쇼케이스에서 팬분들이랑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빨리 만나요, 피어리스.